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32가 D구장에서 펼쳐지는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죠. 네, 네 번째. 네 번째 게임 간지 대 과일 담다 SF. 과일 담다 SF 대 간지의 경기 1회 말 경기부터 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잠시 후다닥 점심을 먹고 왔는데 1회 초가 후다닥 또 지나갔습니다. 지금 간지 과일 담다 타순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박묵, 2번 타자 맹만성, 이름 어렵네요. 3번 타자 서광우, 4번 타자 윤민준, 5번 타자 윤재용, 7번 타자 이상민, 8번 타자 황윤성, 7번 타자 황윤성, 8번 타자 최성, 9번 타자 박은용. 간지 수비 위치 불러드리겠습니다. 선발 투수 강병호, 호수 윤동규. 자, SF 과일 담다의 선두 타자 박묵 선수 막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과일 담다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냥 과담이라 부르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과담 대 간지. 네, 과담 대. 좋네요. 말하기 편해. 자, 선두 타자 박묵. 저는 해설을 맡고 있는 김기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소개를 못드렸는데 쳤습니다. 나는 파울. 소개를 안 해주시니까. 자, 오늘 도움 말씀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배터리 코치 및 타격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열 해설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번째예요. 뭐가요? 해설을 지금 네 경기 연속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뭐 감이 없네요. 이제 계속 떠들어 주세요. 뭘 자꾸 떠들라고 하시는 거죠? 오다지 잡고 있습니다. 지금 타자 지금 3구째. 자, 스타일. 공 좋아요. 근데 누누의 아까 지금 세 경기를 보고 지금 네 번째 경기인데 투수들이 전부 다 제구도 좋으시고 일단 볼질을 안 하고 스트라이크 빡빡 집어넣는 게 일단 좋네요. 지금도 투수 공 좋아요. 투스트라이크 원볼. 파울. 일단 양쪽 투수가 템포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 투수 저도 템포 빠른 투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야 스트라이크 팍팍 집어넣고 템포도 어느 정도 좀 빨리 진행을 해줘야 수비들이 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볼 카운트 원볼 투스트라이크.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죠. 원볼. 오늘 간지의 선발 투수는 강병효 선수입니다. 이름이 좀 더 발음하기가 다 어려우신 분들 좀 있네요. 효님. 투 스트라이크 투 볼에. 유인구 좋았는데. 파울. 타자가 잘 걸어납니다. 타석에는 과담 1번 타자 강묵 선수입니다. 투볼 투스트라이크.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우익수 2루수. 이루수가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저 내야에 뜬 공이 되게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은근히 어렵거든요. 잡기가. 네. 이루수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나는 박묵 선수. 이번 타구는 머리 시야 앞에 두고
지금 잘 처리했습니다. 네, 선두 타자를 일단 잘 처리한 강병효 투수입니다. 2번 타자 맹만성 선수. 과일을 담다 무슨 뜻일까요? 과일까 예상하시는 대로 과일 쪽에 계신 분들인가요? 몸쪽 투볼. 저도 아까 잠깐 그게 궁금했는데 팀 이름이 과일을 담다? 체인점? 어떤 과일과 연관된 뭐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지금 볼 계속 넣고 있는데 일단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스트라이크 들어온다고 모든 타자가 다 안타를 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과일을 담다는 64강전에서 코리아 베이스볼을 9-4로 꺾고 올라왔고요. 단지는 과천 토리즈를 3-11 콜드승으로 꺾고 올라왔습니다. 자, 볼넷을 내주고 있는 강병효 투수입니다.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서광우 선수. 아, 좋아요. 그렇죠. 수비 들어가야 돼요. 과감하게. 3번 타자 서광우 선수. 일단 초구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공 떨궜는데요. 주자는 뛰지 못합니다. 자, 이분도 지금 변화구를 구사하실 때 팔 앞에 스윙이 좀 작아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직구 던지듯이 변화구도 똑같이 앞에 팔 스윙을 크게 갖고 가시면 네. 변화구 각도심도 좋아지시고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넣는 데 있어서 유리해집니다. 결국에는 직구 던지는 거랑 변화구 던지는 거랑 그립이 틀려지고 팔 각도만 살짝 바뀌는 거지 이 손 눌러주는 느낌만 바뀌는 거지 똑같이 직구처럼 던지셔야 돼요. 쳤습니다. 좌익 수박면 좌측 파울 라인을 벗어나는 파울. 전화했죠?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잡혔어요. 이 타자 타격이 매서운데요. 서광우 선수 각 팀마다 황망이가 잘 돌아가는 좋은 타자들이 꼭 다 포진돼 있네요. 그렇죠. 전국대회에 나올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죠. 야! 됐습니다. 1, 2간을 꿰뚫는 안타. 기가 막힌 앞에 안타. 자, 2루 주자 3루 돌아서 2루 돌아서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가는 1루자 맹만성 선수. 자, 1회 초에 간지팀의 방망이가 굉장히 매섭게 돌아가가지고 과담팀이 고전하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말 공격에 과담팀의 공격을 또 보니까 만만치 않은 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같은 배팅은 정말 아름다운 배팅이죠. 자, 4번 타자 윤민진 선수 쳤습니다. 3루수 들어왔어요. 자, 3루 주자는 못 들어왔고요. 1루 송구. 그러나 송구가 약간 벗어나면서 1루 주자까지 세이프. 3루수가 잡아서 주자는 묶어놨습니다만 송구가 조금 안 좋으면서 3루수 권호훈 선수죠. 단지의 3루수 권호훈 선수.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윤재훈 선수. 쳤습니다. 투수 맞고 굴절된 공. 3루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송구. 이번엔 1루 아웃. 그 사이 3루 주자는 호민. 투수가 맞았는데요. 괜찮다는 사인을 줬죠? 크게 부딪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1점 들어온 상황이고 타석에는 5번 타자 윤재웅 선수. 6번 타자 아닌가요? 6번 타자인가요?
선수. 야, 6번 타자군요, 이상민 선수. 캐처는 바깥쪽으로 앉아있고, 아, 나이스 볼. 그러나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다는 판단입니다. 타석에는 6번 타자 이상민. 아, 스윙 삼진, 3아웃 공수 교대. 저희는 2회 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안타! 또 변화구에요. 근데 또 쳤는데?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32강 D구장에서 펼쳐지는 네 번째 게임, 간지 대 과일을 담다. 과일을 담다의 담다 대 간지의 2회 초 간지의 공격부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피차가 이제 몸 풀 때 이제 캐처한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또 다른 선수들이 와서 이제 공을 대신 받아주기도 하는데. 네. 저 과다함 팀의 여성분이 나와서 남자가 던지는 공을 이렇게 받는 모습을 지금 봤는데 잘하시는데요. 혹시 여자가 여기 등록이 돼서 뛰어도 상관없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럼 혹시 팀 중에 여자분이 나오는 있었습니다. 부천 퓨처스도 있었고 저희가 중계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두 팀이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아, 디저스라고. 디저스요? 네, 유니폼은 LA 다저스랑 비슷한데.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박노학 선수. 좋습니다. 따라갔는데요. 아, 중계에서 키를 넘기는 안타. 자, 타자 주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가나요? 3루까지. 자, 3루에서 여유 있게 3루타를 치고 나가는 박노학 선수. 잘 쳤네요. 잘 쳤어요. 일단 이 투수가 아까도 1회 초 때 보게 되면 굉장히 템포가 빠르고 스트라이크를 빡빡 꽂아넣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투수예요. 근데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뚜두겨 맞는 안 있어도 계속 이제 밀어넣는 그런 스타일의 투수예요. 제가 좀 선호하는 스타일의 투수죠. 일단 자신감 갖고 밀어넣어야 돼요. 자, 또 넣습니다 이 친구. 아, 좋아요. 자, 9번 타자 배태조 선수고요. 자꾸 이렇게 타자가 칠 수 있게끔 밀어 넣어주면서 수비들도가 이렇게 함께 계속 호흡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팀워크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 좋아요. 밀어 넣어야죠. 문진호 투수. 이 투수는 거의 볼을 던지는 거를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제구력이 좋은 투수인 것 같습니다. 타석에는 9번 타자 배태조.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려 있습니다. 또 바로 승부할 것 같은데요. 아우, 서싱 삼진. 굉장히 주도적인 투수고
중진으로 물러나는 배태조 선수. 타석에는 1번 타자 코너온 첫 타석에서 좌익수 앞에 안타를 치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타석. 쳤습니다만 뒷꿈을 호수가 쫓아가지만 잡네요. 또 초구의 스트라이크를 넣었죠. 호수 열심히 뛰어갔습니다만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4석에는 1번 타자 권호훈 마진보 괜찮아 잡으셔야죠. 아 고생이 많으시네요. 간지는 부천 쪽에서 뛰는 팀으로 제가 알고 있고 과일을 담다는 인천 쪽을 연고로 두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쳤습니다. 3루수 잠깐 더듬는 공 위치 못 찾았어요. 다행히 3루 주자는 발이 묶여있는 상태였었고 제일 낮은 타구였죠. 3루 강습 안타로 치고 나가는 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너무 잘 맞은 타구여가지고 그리고 3루 주자가 못 들어가게 막아준 것만으로도 그렇죠. 잘 막았어요. 자 타석엔 2번 타자 강병효 상대 선발 투수고요. 1루 주자 2루까지 근데 투수가 거침이 없네요. 그냥 싫다면 쳐봐라라는 식으로 좀 계속 밀어넣는데 아 좋아요. 이렇게 한 해 한 해 막아가다 보면 이 팀워크도 더 좋아지고 집중력이 있다는 생기죠. 자 오늘 선발 투수로 출장 중인 2번 타자 강경효 투수는 문진호 선수입니다. 자 스코어 2대 1 상황 문진호 투수 타석엔 강병효. 아 좋은 볼이네요. 거침 없어요. 정말 거침이 없네요. 잘 보시면 템포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죠. 슬라이더 하나 던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거덴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루 주자 한번 보고 빨리 뛰어야죠. 1루 아웃 홈. 아 홈에 던지지 못하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반지입니다. 스코어는 3대 1. 자 지금 상황은 떼굴떼굴이었거든요. 그렇죠. 떼굴떼굴 굴러가는 타구를 호수가 잡아서 1루로 던졌습니다만 1루 사인야구 분들이 이런 잔잔한 플레이들을 굉장히 잘들 하시네요. 아 최고 스타일. 정말 제골이 좋은데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는 점수는 깔끔한 점수니까 충분히 또 따라갈 수 있는 점수고 3번 타자 박영준 오늘 우익수 플라이로 첫 타석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3루측 좌측 라인 파울. 자 초반부터 간지 상당히 몰아붙이고 있네요. 쳤습니다. 높이 뜬공 이루수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체인지. 저희는 2회 말에 과일에 담다 과일을 담다의 반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 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비출부 32강 D구장에서 펼쳐지는 네 번째 게임. 간지 대 과일을 담다. 과일을 담다 대 간지의 경기를 사전 녹화 형태로 실황 중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2회 말 과일을 담다의 공격부터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코어는 2회 초에 간지가 점수를 더 추가하면서 3-1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투수는 강경효 선수, 타석에는 7번 타자 황윤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이고요. 초구 너무 낮게 형성되면서 볼을 뒤로 빠쳤습니다. 황윤성 타자. 아, 근데 강경효 투수가 템포도 빠르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이네요. 네. 지금 양팀 어우 좋아요. 양팀 투수 다 지금 제구도 좋고 그리고 자기 공을 좀 믿는 그런 느낌의 공을 던지고 있어요. 일단 밀어넣잖아요. 스트라이크로. 좋아요. 아, 나이스 볼. 바닥 쪽에서도 지금 투수가 제구력이 좋으니까 초구부터 들어오는 건 자신감 있게 쳐야 되겠죠? 네. 2볼 2스트라이크. 아~ 루킹 삼진! 타자 황윤성을 루킹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강경효 투수입니다. 야, 볼이 상당히 좋네요. 지금 들쑥날쑥한 그런 피처가 아니니까 네. 초구부터 자신감 있게 들어온 공은 친다는 느낌으로 타석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구가 상당히 좋네요. 자, 타석엔 9번 타자 8번 타자 최성 선수입니다. 고향 전 고향 시장님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고향 시장님까지 이름을 알고 계세요? 예. 대단하십니다. 현재는 아니고요. 전 시장님이시죠. 좋아요. 이거 쳐야 됩니다. 자, 고향 전 시장인 최성 시장과 이름이 같은 8번 타자 최성 선수. 하고 잘하게 생겼는데요?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님 말고 잘하실 것 같아요. 볼까요? 이번 타자 어떻게 쉬시는지.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아웃. 2루수 땅볼로 물러나는 최성. 좋네요. 기본적으로 실력들이 좀 탄탄하네. 네, 지금 네 경기째인데 수비가 기본적으로 다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리그전이었으면 몇 부 리그 정도 되는 수준의 선수들이죠? 지금 이 정도면은 2부 중 정도는 되겠죠? 자,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3자 범퇴로 과일 담다의 2회 말 공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회 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무슨 일이었어요? 아. 충전하고요. 근데 또 졌는데?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화성시장 대 전국 4위인 야구대 비출부 32강전 경기를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3회 초 간지의 공격. 2회 말에 간지 수비가 3점 범퇴로 깔끔하게 끝났어요. 네. 잘하고 수비 높아요. 지금 양 팀이 다 지금 야구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깔끔하게 수비를 잘 해주니까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야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타석에는 이대호를 연상케 하는 박영준 선수. 뭘 보고 이대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배만 보고 또 아니요. 폼이요. 폼이요. 네. 절대 배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분은 야구 잘하게 잘하게까지만 잘하게 생기셨는데요. 느낌이 느낌 좋은데요. 스윙도 굉장히 이쁘시고 기대가 됩니다. 4번 타자 오현빈 선수. 야구 잘하게 생긴 마스크를 가지신 자, 노려야죠. 자, 투수 문진홍. 타석에는 오현빈. 3볼 원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리트 풀 카운트. 제 6구 쳤습니다. 빨랫줄 같은 타고 우익수 앞에 뚝 떨어지는 깔끔한 안타. 좋습니다. 오늘 제가 좀 잘 치고 왔다고 예감하는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저도 신기하네요. 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머뭇거리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딱 보니까 지금 싱 돌아가는 거랑 서 있는 자세 자체가.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박규두 선수. 오늘 2루타 좌익수 7을 넘기는 2루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석 초구는 스트라이크. 주자 뛰었고 중견수 앞에 안타. 1루 주자 3루까지 상당히 빠른데요? 최고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주력을 가지고 작전이었나요? 히트앤드런 작전이었나요? 지금? 전 주자가 뛰길래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도로를 사인을 내는 작전을 지시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단독 도루 도루 상황에서 혹시 타자가 그냥 친 게 아닌가.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이창희 선수. 첫 번째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1루로 2루 일부러 걸려줬네요.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인. 자, 일부러 걸려준 거죠. 그렇죠. 네. 타격으로 점수를 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박규도 선수가 런다운에 일부러 걸려준 사이에 3루 주자 오현빈 선수가 홈인하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간지입니다. 타석에는 이창희.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마운드에 문진호 쳤습니다. 우익수 방면 중견수 우익수 앞에 좌익수 앞에 안타. 좌익수 공 한번 떠듬는 사이에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좌익수가 지금 바운드를 못 맞췄어요. 뭐 일단 좋은 타구를 타자가 날린 게 확실하고요. 단타로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단지팀이 방망이가 굉장히 좋네요. 투수가 지금 과담팀의 투수가 굉장히 잘 던져주고 있는데 단지팀의 타자들이 또 워낙 또 잘 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타석에는 7번 타자 윤동규 선수입니다. 문진호 투수가
지금 매회 점수를 허용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문진우 투수 입장에서는 끊어야 되는데요. 찼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길게 1루에서 여유있게 아웃. 3루까지 뛰었어요. 3루에선 3루에서도 아웃! 아, 이렇게 3회 초 공격이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오늘 게임 굉장히 재밌네요. 얼굴이 지금 재밌어 보이시지 않는데요? 많이 비굴해 보이시는데요? 자, 아, 간지를 제가 조금 아는 이유가 그 예전에 부천 복사골 2부 뛸 때 뛰던 팀이 여기로 이제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들도 좀 계시고 여기 비출부는 아는 분이 한 명 정도밖에 없고 선출부에 아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그분 선출부랑 같이 게임을 했다는 그때 그렇죠. 2부 복사골 2부는 그 선출이 많이 뛰니까요. 은근히 좀 자기 자랑을 많이 넣으시는 것 같아요. 뭐 일부도 간혹 뛸 때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한번 아 이빠이 피치볼 그거부터 1번 타자 박목 이빠이 피치볼로 일단 1루까지 진루에 성공을 합니다. 간지 팀의 투수가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제구력으로 강병효 선수죠. 그렇죠. 네. 잘 던지고 계셨는데 지금 3회에 들어와서 첫 타자를 지금 몸에 맞는 볼로 내보내고 지금 진행되고 있죠. 어, 쳤습니다. 안타. 좌익 선상을 꿰뚫는 안타. 아직 좌익수 이재공 잡았어요. 공 들어오겠는데요? 안 들어오네요. 아, 공이 끼었네요. 저 틈으로 들어가서 인정이 루타로 인정이 됩니다. 아, 지금 굉장히 좋은 배팅이었죠? 네. 아까 좋은 공을 결대로 밀어가지고 자, 2루 저 1루 주자가 2루 돌아서 3루 꽉 돌고 있을 때 공이 끼었어요. 자, 2루타 치고 나가는 맹만성 선수. 자, 지금 노아웃이죠? 차석에는 3번 타자 서광 주자 2, 3루 위기를 맡고 있는 투수 강병효 선수. 과담팀한테는 기회네요. 기회죠. 점수 내야겠죠. 야구하다 보면 희한한 게 이 첫 타자를 포볼이나 그리고 몸에 받는 물로 이렇게 내보내면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이 흘러 전개가 되죠. 네. 아, 좋은 크게 어치는 서광우. 비록 시은했지만 지금 타이밍 괜찮았어요.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렸습니다. 성화구 선수. 아, 자, 쳤습니다. 3루간을 깨틀른 안타. 2루 주자 홈 돌아서 3루 주자 이미 홈인 했고요. 2루 주자 홈까지 홈인. 두 점 추가하는 과일을 담다. 자, 제가 좀 전에 그 던진 이 전구에 던진 변화구가 타이밍이 맞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쳤네요, 서광호 선수. 그렇죠. 타이밍이 맞았어요. 이 변화구 타이밍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왠지 느낌적인 느낌이 왔는데 역시나 하고 또 받아서 좋은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2타점 적시타 치고 나간 서광호. 타석에는 4번 타자 윤민진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 3루수 실책으로 출루했습니다. 두 번째 타석. 과당팀도 저력이 있네요. 바로 따라가네요. 아, 그러네요. 맞다 대 맞다. 한 점 차까지 바짝 추격하고 있는 과일을 담다. 노하우스죠. 노하우스 지금 4번 타자. 자, 지켜보네요. 아예 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타석에는 윤민진, 마운드에는 강병효. 3볼 노 스트라이크. 아, 밖에 또 목소리 방금 큰 소리로 떠든 사람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네요. 일부러 제가 안에 들어 여기 있는 줄 알고 자기 왔다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 볼넷으로 출루하는 윤민진. 자, 강병효 투수 잘 던지다가 갑자기 흔들리네요. 네, 선두 타자의 몸에 맞힌 그 공이 굉장히 컸죠. 지금 아웃카운트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3회 말 위기를 맞고 있는 간지입니다. 자, 간지나게 던져야 될 텐데요. 타석에는 5번 타자 윤재웅. 오늘 타점을 넣어야 됩니다. 이제 타점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고 스트라이크. 제가 만약 타자였다면 이 초구를 노렸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투수가 카운트를 잡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변화구 노려야 되겠죠. 그렇죠. 변화구. 자, 블록킹 잘 해주고 있는 포수 윤동규입니다. 3구 높게 형성되면서 볼.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 2루 아웃. 1루로 1루. 1루도 아웃. 병살타를 기록하는 윤재용 선수. 오늘만 지금 병사태가 몇 번째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제 기억에 세 번째네요. 경기당 한 개 정도씩 지금 병사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우리나라 사인하고 수준이.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이상민 선수. 오늘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두 번째 타석입니다. 자, 변화가 오겠죠? 쳤습니다! 1루수! 1루수 잡아서 직접 베이스터치 아웃! 3아웃 공수교대. 더 이상의 점수는 주지 않고 4회 초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요.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오늘 아침까지 상당히 써늘했었는데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은근히 그 얼굴 생김새 느낌하고 다르게 감성적이신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닥치세요. 지금 오늘 같은 날씨는 사실 가족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딸 세 명이 셋이나 있는데 딸. 아, 우리 딸들은 뭐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딸님들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날씨가 한 좀 오후 시간이 되니까 하늘도 맑고 그리고 지금 야구하기 딱 지금 좋은 온도로. 네네. 자, 4회 초 간지에 강격이 시작이 됩니다. 8번 타자 박노학 선수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스윙. 와, 강함 씨 좋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저 지금 투수가 제구력 굉장히 좋아요. 네. 그냥 노리고 있다가 그냥 들어오는데 받아 치셔야 됩니다. 네. 제구도 좋고 문진호 투수가 쳤습니다. 쳤는데요. 쭉 날아가는데요. 좌익수 뒤로 뒷걸음질하면서 잡아냅니다.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는 박노학 선수. 외야 수비에서 이 첫 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타트를 앞으로 끊었죠. 앞으로 끊었다가 뒤로. 아우, 누구죠? 위험했어요. 좌익수 황윤성 선수군요. 좋은 수비 보여줬던 황윤성. 아, 저 할아버지 한 분이 관객석에서 외로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군요. 노리셔야 돼요. 자, 9번 타자 배태조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 제구가 좋은 투수이다 보니까 초구 지금 잡으려고 지금 막 들어오는 경향에 성향을 띠는 그 선수인데. 네. 초구 들어오면 치셔야죠. 쳤습니다. 좌익수 다시 두 번째 좌익수. 좌익수 플라이로 투아웃까지 잡는 문진호. 아, 오늘 수비 좌익수 황윤성 선수 두 번 연속 황윤성 선수에게 날아가면서 깔끔하게 플라이를 잡아냅니다. 타석에는 1번 타자 권호훈 선수. 오늘 첫 타석, 두 번째 타석 모두 안타로 출루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비수들이 뭐 비록 어려운 타구는 아니었지만은 이지 플라이라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준다면은 투수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투수가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지금 스트라이크 계속 꽂아 넣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회가 거듭될수록 이 수비들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엔 우익수. 자, 아웃 카운트 세 개를 모두 외야 플라이로 처리하는 문진호 투수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4회 말 바담의 공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거? 뚝 떨어집니다. 4회 말 과일 담다의 공격. 7번 타자 황윤성 선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스윙 좋은데요? 스윙 좋고요. 이 과담 쪽에서는
이 전 4회죠? 4회 초였죠. 그렇죠. 4회 초에 이제 깔끔하게 3점 끝냈죠. 분위기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번 공격이 참 기대가 됩니다. 한 점 차에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양 팀입니다. 7번 타자 황현성 첫 타석 삼진. 오늘 두 번째 타석 몸쪽 빠졌습니다. 이제 2구. 자, 스트라이크를 지금 강경효 선수가 3회부터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과담 쪽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지금 스트라이크 자체를 글쎄요. 2회까지 2회 말에 3자범퇴로 깔끔하게 끝내고 3회에 이제 몸에 맞는 볼부터 시작해서 2루타 연속 맞고 안타 맞고 볼넷 내주면서 병살로 일단 위기를 모면했지만 굉장히 길게 또 수비를 했거든요. 그렇죠. 4회 일단 스트라이크 하나 집어넣고요. 투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유격수 이루수. 이루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다행이네요. 간지 입장에서는. 과담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투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네. 그 상황에서 내야수의 아주 평범한 플라이로 물러났다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최성 선수. 첫 타석은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타석. 자, 최성 선수 여기서 뭐 출루하면 출루를 해야겠죠. 해야죠. 쳤습니다. 유격수. 유격수가 자리 잡았습니다. 유격수 플라이아웃. 자, 너무 급하게 덤비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과담 선수들. 자, 유격수가 공 뜨자마자 바로 본인이 볼을 잡겠다고 시그널을 보내줬습니다. 다섯에는 9번 타자 박은용 선수. 뜬 공으로 첫 번째 타석 물러났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타석. 야, 좀 많이 아픈 부위일 것 같은데요.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스 뿌려야죠. 네. 자, 바로 또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저 부분이 자 투수 강경효 선수도 가서 이제 미안하다고 사인을 해줬는데요. 자 일단은 1루까지 걸어나간 박은용 선수입니다. 이번에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이 전회에서도 네. 몸에 맞는 볼 이후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죠. 자, 타석 1번 타자 박목! 기습번트 그러나 파울라인을 벗어납니다. 참 과담 선수들이 보게 되면 야구를 그래도 할 줄 아네요. 딱 몸 맞고 나가는 볼이 바로 흔들겠다는 거죠. 바로 이제 흔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네. 분위기를 가져오려고 하는 네, 그런 네, 네, 네. 모습들이 엿보입니다. 자, 9번 타자 박은용 선수 몸에 맞는 볼로 일단 1루에 나가 있고요. 타석에는 1번 타자 박목. 아, 번트로 앞으로 땡겨놨어요. 쳤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그러나 우익선상을 벗어나는 파울. 2연속 파울을 치고 있는 박목. 아우 성함들이 다 어려워요. 2번 타자도 어려운 분이에요 성함이. 맹만성 선수. 자 1번 타자 박목.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일루수. 일루수가 잡아냈어. 놓쳤네요. 지금도 플라이를 앞쪽에 두고 공을 쫓아갔었는데 너무 머리 위로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아요. 이런 타구들이 사회인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지금 잡았으면 9번 타자 박은용 선수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위기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일루자 박은용 선수는 당연히 투아웃이니까 전력 투출을 했는데 공 뒤로 빠진지만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공 파울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아 그래도 강병효 투수도 이름이 힘들어요. 강병효 투수는 지금 사고 이후에 이제 3회에 흔들렸었거든요. 그때 다행히 투스트라이크까지 유리한 볼카운트를 위기입니다. 이타자 초기 잘하셔야 돼요. 쳤습니다! 아 투수 앞을 지나는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안타. 지금 야구는 이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나오는 타자 이타자 아까 슝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날카롭게 슝을 잘 돌리던 선수를 기억을 하는데 네 선두 타자죠. 그 다음에 강목 선수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이렇게 1루의 찬스를 이어가고 있는 과일을 담다. 자 이번에 지금 프린트는 이 선수 아까 맹만성 선수죠. 아까 안타 치지 않았나요? 2루타 하나 있습니다. 아, 좌익선상 2루타를 치고 나갔던 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네 이상하게 흘러가. 자 높이 뜬 공 포수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 오늘 김기열 해설위원의 예언이 다 들어맞네요. 사고 이후에 흔들릴 거다. 돗자리를 깔아야 되나요? 투수 느낌이 안 좋아요 지금. 강병효 자 여기 투수 입장에서 위기를 잘 넘겨야 될 것 같고 어! 쳤습니다! 우중간 우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홈! 아 홈에서 홈 놓쳤어요! 슬라이딩하는 순간 아 포수 못 일어나고 있고요. 자 투수 이제 빼고 왔어요. 근데 홈이 비어있어요. 아 자 타임을 빨리 외쳐야겠죠. 지금 투수가 슬라이딩을 하다가 포수 윤동규 선수와 2루 주자 박은용 선수가 충돌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충돌을 했습니다. 자 부상 큰 부상 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포수 입장에서는 주자를 막으려고 한 거고 그렇죠. 예, 주자 입장에서는 아웃 타이밍이었 기 때문에 당연히 슬라이드를 한 건데 아 스파이크에 찍혔나요 허벅지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슬라이딩 하고 들어가고 포수 입장에서 이제 브로킹 들어가는 그런 자세에서 네.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상 없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미안하다고 인사를 하고 자 이, 어쨌든 현재 두 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또 아까 이 전회와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몸에 맞는 공 이후에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투수예요. 자 이렇게 역전을 허용하고 마는 간지입니다. 자 간지 타임을 부르고 마운드에서 정비를 하죠. 예. 자, 강병효 투수 결국 역전을 허용하고 만 강병효 타석에는 3번 타자 서광우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좀 위기예요. 오늘 2안타 때려내고 있는 서광우 세 번째 타석. 아, 자 자신 있게 돌려봤던 스윙. 힘 좋네요. 우리가 이렇게 자비 없는 스윙을 돌리시는 타자인 것 같고. 자 서광우 타자 오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티 히트 기록 중인 서광우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아웃. 이렇게 3아웃 공수 교대 두 점 더 추가하면서 과담의 공격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5회 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슬이 없습니다.
쳤는데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5회 초 간지의 공격부터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광고에 저희 레슨장 홍보 이제 코치들이 나왔는데 왜 혼자만 야구하는 모습이 아닌가요? 제가 만들었나요? 아니 뭐 김기열 코치가 만든 건 아니지만 아니 다른 코치들은 다 뭐 이렇게 뭐 야구를 한다든지 다 그런 모습인데 혼자만 파이팅을 외치고 있어요. 자, 2번 타자 강경효 투수. 간지에 오늘 선발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강경효. 1회 초 안타를 하나 기록하고 있는 있고요. 여전히 볼 세 번째 타자. 여전히 씩씩하게 잘 던지고 계십니다. 아, 좋아요. 야, 과일 담다 대 간지. 사실 조심스럽게 간지가 이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과일 담다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네요. 네, 수준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일단 투수가 계속 이제 갖다 때려 넣고 있잖아요, 지금 스트라이크로. 네. 그래서 정타가 되느냐 해서 계속 때려 넣다 보니까 이런 수비들이 집중력들이 올라가면서 계속 팀워크가 거기서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런 집중력들이 타격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쳤습니다만 파울. 자, 투수의 2번 타자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윤성효 선수도 상당히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야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사회인 야구가 일단 일반 프로야구하고 좀 다르게 상위 타선에 강타자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타순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좌익수. 좌익수 자리 잡았습니다. 좌익수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나는 윤성효. 좌익수 깔끔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맞춰 잡는 야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과담팀의 실력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야, 오늘 황윤성 좌익수 쪽으로 볼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네요. 평범하는 수준인데요. 연습 많이 되겠어요. 어우, 또 이번에도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박영준 들어오자마자 돌렸고요. 나이트 우익수가 이번에도 약간 메이저리그 식으로 아니 아까도 저렇게 잡지 않았나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잡으면 땡 아닌가요? 그렇죠. 잡으면 땡이죠.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거기까지만 하셨어도 참 좋았는데 아니 갑자기 땡 하니까 생각이 나서 자, 야구 잘할 것 같은 마스크. 제가 지금 부른 노래 뭔지 아세요? 알죠. 뭔데요? 그거 아닙니까? 뭐야,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모르겠어요. 제목은 모르겠는데 제목이 엄청 유명한데요, 이 노래는. 그랬나? 그 애니메이션 같은 화면에 나오는 노래 아닌가요? 자, 4번 타자 오현빈 선수 첫 타석 볼넷, 두 번째 타석 안타. 안타 치고 나갔을 때 상당히 빨랐어요. 그렇죠. 예. 방망이도 지금 매석이 잘 돌리는데 조심해야 될 타자입니다. 제목 알려드릴까요? 네. 똥 밟았네라는. 정말로 똥 밟았네요 제목이? 네. 그럼 그런 제목의 음악을 만들어도 되는구나. 똥 밟았네. 아,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벨 소리 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짧은 건 상관없어요. 뭐야? 잠깐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삼진으로 오현빈 선수를 돌려세우는 문진호 투수입니다. 저희는 4회, 5회 말 과일 담대 공격으로 다시 중계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씨. 어, 안녕하세요. 어우. 어우,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이 되게 좋았던 거. 뚝 떨어집니다.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간지의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강병효 선수와 배태조 선수. 배태조 선수가 구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폼을 지금 보셨는데 부드럽게 잘 던지네요. 네, 제구력이 좀 좋아 보이고요. 제구력이 좀 있는, 좀 더 던지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되게 부드럽고 이쁜 폼을 가지신 그런 투수분인 것 같습니다. 타석에는 5번 타자 윤재웅 선수. 아, 윤민진 선수. 아, 죄송합니다. 아, 하루에 막 몇 개씩 시간이니까 자꾸 헷갈리네. 지금 과담팀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아, 이번에 과담팀 입장에서는 좀 더 점수를 득점 더 해줘야 됩니다. 네. 선두타자 승부 중요하죠. 4번 타자인데요. 윤민진. 어, 지금 좋아요.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아, 좌익수 좀 더 열심히 쳤으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까 그 선수 아닌가요? 맞아요. 이대호를 닮은. 우투 좌타의 선수네요. 제구 좋아요. 추구부터 나가야 됩니다.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윤재용 선수. 오늘 안타는 없습니다. 병살타를 때려냈던 윤재용. 아, 높게 형성되면서. 자, 일단은 투수가 바뀐 상황에서 첫 타자한테 안타를 맞았고 두 번째 타자를 상대하면서 또 볼이 약간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구가. 아우, 좋은 볼이네요. 하지만 벗어났다는 판정. 지금 이번 회를 간지팀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되고 지금 과담팀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한 점 앞서고 있는 과일을 담다의 5회 말 공격입니다. 노래 되겠죠? 네. 풀 카운트에서 볼넷으로 다시 한번 1루 베이스를 내주고 있는 4인용으로 구다이네요. 배태조 투수입니다. 타석에는 6번 타자 이상민 선수. 이거 흔들리죠? 네. 예상 외로 배태조 투수가 많이 흔들리네요. 원볼. 또 공 빠졌어요. 그 사이 1루 주자, 2루까지, 2루 주자는 3루까지. 노하우시죠. 위기를 확실하게 좀 맞이하네요. 자, 이렇게 투수가 흔들릴 때는 도와주면 안 되겠죠. 타자 입장에서는. 자, 자기가 노린 게 확실하게 노린 게 아니면 지금 서플리 방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자, 포수가 타임을 걸고, 아, 감독이 아, 교체하는 것 같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홈런 얘기했는데 홈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또 쳤는데? 아니, 홈런을 안 주려고 했어. 홈런을 딱 맞았어요? 어땠어요? 알펫은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욕하면 돼. 알펫으로 쳤나요? 네, 뭐, 근데 나는 정민호한테 홈런을 맞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한 번도 못 쳤나요? 타율이 너무 좋습니다. 타율이 뭐가 좋아? 봐봐! 타자보다 살이 많아. 그래? 그렇게 따지면 너는 이제 32살, 난 42살.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단지에 투수가 바뀌었네요. 자, 계속 볼넷을 내줬는데 지금 두 타자 상대하고 배태조 투수가 내려가고 권호훈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3루수를 보던 권호훈 선수가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8번 권호훈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투수가 교체가 됐네요. 간지 입장에서는 글쎄요, 계속해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타석에는 6번 타자 이상민 선수 초구 스트라이크. 아, 2구군요. 아, 볼카운트 중간에 바뀌어서 원스트라이크 투볼이죠. 네, 투볼 원스트라이크. 약간 독특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투구 동작이네요. 네, 약간 민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약간 미는 느낌으로 지금 공을 던지고 계신데. 자, 결국 주자는 만루로 바뀝니다. 타석에는 7번 타자 황윤석. 지금 투볼은 배태조 선수한테 얻었고 투볼은 권호훈 선수한테 얻었잖아요. 누구 볼넷인가요? 그러면 그 전에 던지던 투수의 볼넷이 아닌가요? 누구 볼넷일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홈으로. 아, 악송구가 되면서 자, 2루 주자 홈, 3루 돌아서 2루 주자까지 홈이. 아, 이게 권호훈 투수가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렇죠. 급하지 않게 해도 됐는데 굳이 저걸 런닝스로 하면서 던질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두 점 더 추가하면서 7대 4까지 스코어가 벌어집니다. 타석에는 8번 타자 최성. 자, 투수가 지금 중요한 게 노아웃이에요 지금. 네. 노아웃에 지금 2, 3루 공이 계속 지금 놓고 있죠. 타자 입장에서는 지금 확실한 게 아니면 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쓰리볼까지 몰립니다. 같은 사람 하나 봐주는 게 좋겠죠. 공은 아, 자, 이제 노려야죠. 투수는 유인구를 던져야 되나요 그럼? 아, 높은 볼이었는데 지금 노아웃의 주자 2, 3루에 원 스트라이크 쓰리 볼 상황에서 지금 유인구를 던질 수 있는 여유는 아마 투수에게 있지 않을 거예요. 집어넣어야죠. 최성 선수 지금 높은 볼을 결국은 파울로 커트를 해냈는데요.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 쳐야죠. 파울.
스리트 풀 카운트. 아, 밀어내기 볼렛을 허용하는 게 아니군요. 아까 참 두 점이 들어왔군요. 그렇죠.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말루로. 자, 말루를 다시 허용하는 간지 권호훈 선수. 자, 권호훈 선수 구원해서 급하게 올라왔는데 좌석에는 9번 타자 박은영. 제구가 안 잡히고 있죠. 오늘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했던 박은영 선수. 자, 나이스이라고 3루측 더아웃에서 자신있게 하라고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저런 응원의 한마디가 선수 입장에서는. 쳤습니다만 파울. 쳤습니다! 중견수가 잡으면서 3루 주자 그 사이 택업. 3루 주자 호민 한 점 더 추가하는 과일을 담다. 자, 중견수 희생 플라이로 한 점 더 달아나는 과일을 담답니다. 잘하고 있죠? 자, 좋은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아웃 카운트 를 늘려야죠. 이렇게 하나씩. 타석엔 1번 타자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박목 선수는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납니다. 주자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이따 드론 뛰어갖고 거기 뛰어. 타석에는 2번 타자 맹만성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병태 맞죠? 네,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맹만성 선수. 올라가. 자, 일단은 아웃 카운트 두 개까지 잡았으니까요. 간지에 건너온 간지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끊어야죠. 자, 좋은 볼이네요.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맹만성 선수. 아, 스트라이크 놓쳤어요. 이건 놓친 거예요. 이제 타자 입장에서 비슷한 거 가야죠.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아웃되면서 3아웃. 저희는 6회 초 간지의 반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포수가 앉아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을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로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간지의 6회 초 공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점수 예, 네 점 차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간지 입장에서는 여기서 점수를 못 내면 힘들어져요, 게임이. 그렇죠, 따라가줘야죠. 네. 타수는 5번 타자 박규두 선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방금 광고에서 정민우 코치의 그 프레이밍 강의 숏컷이 나갔는데 우리 저 김기열 코치도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뭐 못하지는 않겠죠? 네.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하시네요. 자, 박규두 선수 오늘 안타를 두 개 쳤지만 네. 주루사 어이없는 주루 플레이를 펼치면서 전이닝에서 죽었거든요. 자, 6회 초 선두타자로 나온 박규두 선수. 아, 우진호 피처는 아주 건재하네요. 거의 볼이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제구력, 좋은 제구력을 갖고 있는 투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투수가 자꾸 저렇게 집중력 있게 스트라이크 집어넣게 되면 네. 수비하시는 분들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 집중을 하고 있죠. 집중할 수밖에 없죠. 오는 내야수들이 지금 그렇죠. 왜냐 우리 투수가 스트라이크 던질 줄 아는 투수이기 때문에 수비를 해줘야 되는 거. 오! 잡아! 아 놓쳤네요 유격수. 타자 잘 쳤죠. 자 저런 또 어쩔 수 없어요. 저런 또 다이빙 캐치 플레이를 보여주는 과일을 그렇죠. 담다 뭔가 파이팅이 있는 그런 팀이 아닌가. 자 오늘 3안타 경기를 펼치고 있는 박규두 선수입니다. 좌석에는 6번 타자 이창희 선수. 자 오늘 안타 하나 역시 쳤는데 그 3회 말에 3회 초에 이 선수도 어이없는 줄을 플레이를 펼치면서 아웃이 됐죠. 결국에는 그 야구라는 게 이 승패를 갈리는 거는 그 자그마한 것들이에요. 네. 아까 또 간지 팀 잘하고 있다가 그 몸에 맞는 볼 하나로 시작돼서. 네. 분위기가 많이 넘어갔잖아요. 자 문진호 투수는 지금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제구력도 아직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배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루 주자는 움직임이 전혀 없네요. 지금 도루하는 게 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점수 오히려 지금 점수를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점수를 늘리려면 차곡차곡 쌓여서 쳤습니다. 우익수가 잡았어요. 아 파인 플레이. 참 저분은 참 독특하게 잡으시는데 잘 퍼올린다 그래야 되나요? 저 미국에서 보던 스타일로 글러브질이 메이저리그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 중요한 거는 잘 잡는다는 거. 예, 네. 파인 플레이입니다. 자, 이 과담 팀의 장점은 이런 것 같아요. 참 투수가 잘 스트라이크 넣어주면서 모든 수비들이 지금 집중을 잘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또 스트라이크. 참 초구는 거의 스트라이크인 것 같아요, 이 투수는. 일단 넣고 보죠, 그냥.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윤동규.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저렇게 초구부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라이크를 잡고 카운트를 잡으면 타자 입장에서도 덤빌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불리하게 볼 카운트가 형성이 되니 당연히 타자 입장에서는 덤비게 되고 그렇게 되면 투수한테 유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투수 입장에서는 처음에 스트라이크를 초구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투수들 특징을 보게 되면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투수 거의 없어요. 네, 유현진 네. 유현진 선수는 초구 스트라이크 잡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잡고 이제 자기 페이스를 끌고 오는 거죠, 타자한테. 나의 뜻대로 움직여라. 자, 타석에는 윤동규.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우익수 이번에 어떻게 잡을까요? 아, 이번에 정상적으로 잡네요. 실망스러운데요. 아 이번에도 밑으로 잡았으면 참 저 선수 원래 저렇게 잡는 선수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아 위로 잡은 걸 보니까 그 전에 게 다 급해서 퍼 올렸나 보네요. 자, 어쨌든 잘 잡았습니다. 네 타석에는 8번 타자 박노학 선수. 아 또 스트라이크인가요? 그러네요. 조금 선수 정말 좋은 제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박노학 선수 첫 타석에 3루타를 한번 때려냈고요. 문진우 선수는 회가 거듭됐으면 공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슬라이드 나가겠죠? 이루수가 잡아서 이루로. 오! 공 놓쳤어요! 아. 자, 공에 붙였어. 아, 연결 플레이라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6회 말 과일 남다의 공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템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번 타자 서광우 선수부터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전히 투수는 권오훈 선수고요.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오늘 내려오나 내일 오나? 아침에 좀 올 거야? 쳤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3루수 놓치는 아 굉장히 직선 타성 타구였는데 글러브를 갖다 댔지만 포구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날카로운 3루 쪽 강습 안타를 치고 나가는 서광호 선수. 좌석에는 4번 타자 윤민지. 일단 퇴근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 한번 왔는데 근데 몇 개 더 사야 되니까 사고 나서 회사에다 챙기고. 아, 몸 뒤로 오는 볼. 아, 그래. 그러면은 전화 좀 줘. 윤민진 선수 오늘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넷으로 출루했고 실책으로 출루해서 네 세 번 모두 출루에 성공했던 윤민진 4번 타자. 쳤습니다. 좌익수. 아! 낙구 지점을 잘못 판단했어요. 공은 펜스까지 굴러갑니다. 그 사이 1루 주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3루 돌아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자, 타자 주자는 3루까지 3루에서 힘들어서 엎어져 있어요. 아, 좌익수가 타구 판단을 잘못했네요. 자, 반지의 좌익수 누구죠? 배태조 투수였던 권호훈 선수인가요? 네. 자, 타구 판단을 잘못하면서 3루타를 허용하고 맙니다. 타석에는 5번 타자 윤재홍 선수. 분위기가 많이 넘어온 것 같죠? 네. 간지팀은 이번 회를 잘 맞고 다음에 한번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홍 선수 오늘 안타 없이 네 번째 타석 쳤습니다. 중견수 자리 잡았고요.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그. 홈에서, 아! 홈에서! 공은 손에 쥐고 글러브로 태그를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화면만 보고 있느라고 못 봤는데. 뭐죠? 득점 인정되고, 10대 6인데요. 6점 차, 5회, 6회, 아, 그러네요.
이게 드로 점수가 인정이 되면서 콜드게임으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번째 제9회 화성시장비 사회인 전국 사회인 야구 대회 비출부 32강전 네 번째 경기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일 담다가 16강에 올라갔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